저 몇 점 칠지 모르겠어요. 해코 오빠랑 원래 했을 때는 40대 20점 놓고 쳤다가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40대 25 놓고 쳤는데 제 졌어요. 그러니까 점수는 이번에 어떻게 놓을지 모르겠네요. 예, 제 목소리가 좀 많이 허스키해요. 지금 성대결절도 걸린 것도 있는데 원체 목소리가 허스키해요. 어, 맞아요. 맞아요. 훈또니님 말도 맞아요. 8대 15? 그냥 파이팅. 야, 6번 테이블로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테이블로 10 안 하잖아. 아, 근데 저 팔... 키가 너무 가벼운데, 에이블이. 내 거 쳐. 효과형 거 싸우구만. 내 거 무겁다, 가볍다고는 못 할걸. 이게 두께 씩 거지. 크림 없다. 가벼운데? 가볍기는 개뿔. 얼마나 무거운데 550 나간다고 쪼갱아. 가볍기는 쥐가 무거워야 무거운 줄 알아요. 우리 쪼갱은 쥐가 무거워야 무거운 줄 압니다. 우리 쪼갱은. 시작합니다. 던져 뿌려. 초보 양보야. 초보 양보한다고? 참, 개 털리려고. 완전히 우리 쪼갱을 역삼동 아니, 야가 어디지? 어디 어느 동이지? 무슨 동네 사지 우리 아 쪼갱이? 아무튼 꼬드빼기로 왔네. 완전히 꼬드빼기로 왔네 우리. 어, 프리볼이 괜찮아요, 게임물이. 자, 두껍게. 나가고, 내공, 지나가고. 나간 다음에 지나간다. 두껍게. 그렇지, 그렇지! 걸리 있어! 걸리 있어! 암사동, 암사동 꼬들 빼기. 다시 한 번. 자, 어떻게 빼, 쪼갱아. 이 사이로. 이 사이로 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빼도 돼. 근데 이 뺏기면 니가 좀 애매해. 여기로 빼, 여기로. 에이, 이건 위험해. 오, 오케이! 이건 어려운 공인데 잘 쳤어. 뭐니? 야, 여기서 끝내버리고 유튜브 올려버리자,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노랑콩, 노랑콩, 노랑콩. 노랑콩! 학군 어려워, 니가. 아니, 너 학군 어려워. 그냥 니가 쳐. 니가 좋아하는 거, 고마워씨. 이거 쳐. 공격해! Q가 좋구만! 꼭 이래요. 당구 잘 치는데 갑자기 Q가 좋구만 이래. 얼마나 열받아. 내가 잘 쳤지. Q가 좋아? 이럴 때 열받지. 걸리스! 아이! 잘 쳤어. 여러분 잘 쳤을 때는 꼭 나이스 해줘야 돼요. 고점자일수록 Q가 좋다는 놈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비매너입니다. 해커는 뭘로 쳐야 돼요? 쪼갱이 친 다음 공 무조건 쳐합니다. 해커는. 고마워. 누군지 몰라도 김재두께 고마워. 철민이 아니지? 김재두께가. 자, 뭘로 쳐한다? 흰 공으로 쳐한다. 이거를 치면은 좋지요.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고 아무거나 다 있어. 아, 당달 옆에서 지금 공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시청자분 한 분. 한 번만 눌러, 한 번만. 빨라! Q 스피드가 빠릅니다, 이거는. 너무 빠른 거예요. 그냥 한번 탁 얹혀놓으면 놓으면 지가 알아서 딱 찾아갑니다, 여기까지. 너무 빠르니까 공이 원쿠션에서 회전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튕겨내는 거 이렇게. 투쿠션, 쓰리쿠션도 마찬가지로 튕겨내는 겁니다.
공부터 맞춰서 비껴치기로. 아, 시각기? 좋네. 학구 연습은 말이죠, 여러분들. 임팩이 세면 안 돼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학구 연습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대신에 끄는 건 어쩔 수 없지. 하나. 둘. 셋. 알겠죠? 쪼갱이 거 못 봤어요. 걸리서. 에, 딱따구자니 오리건법이지. 하나. 둘, 셋. 이거 왜 치자고 한 거죠? 이해를 못 하겠네. 포쿠션. 포쿠션이다, 쪼갱아. 아이, 너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봐봐, 쪼갱이 어떻게 친 거예요? 하나. 봐봐, 쪼갱이 어떻게 친 거예요, 방금 이거를. 하나, 둘 해갖고, 그 다음 스피드가 빨라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보다 두꺼게 맞게 쳤는데, 스쿼드가 일어나면서 얇게 맞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쳐야 돼요? 하나, 둘, 슥. 이렇게 나왔는데 쪼갱은 하나, 둘, 쭉. 이렇게 나왔지. 빨랐지. 쫑. 야, 쪼갱아! 빵 한번 먹이자! 빵 한번 먹이자! 이거 뭐 쳐야 돼? 노란 공으로. 학구. 부드럽게. 부드럽게 원쿠션만 갖다 놔, 그냥. 계산해가지고. 회자 살려서. 원쿠션만 갖다 놔, 부드럽게. 자, 빠르면 안 돼. 빠르면 안 돼. 퀴스피드가 빠르면 안 돼. 자, 하나. 둘. 좋아. 퀴스피드 좋아. 그대로. 착. 그렇지, 그렇지. 오, 얼마, 아, 잘 쳤어, 잘 쳤어. 오늘 좀 흥분했습니까? 잘 쳤어. 흥분한 건 아닌데? 목소리가 커진 거지? 그래? 어, 목소리가 크게 한 거지. 잘 들으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아, 또 레슨 하고 왔네. 저보다 동생이에요. 하나? 에이, 이거 에이. 리압! 좋아. 뭐야, 이거. 쪼갱 몇 대면 치는 거야? 쪼갱? 8대 15 프리볼. 쪼갱은 8대 15 프리볼? 아, 완전히 꼬드빼기 본 거지. 그럼 쪼갱이 이기고 있는 거야 지금? 아, 4대다. 초기에 4점 쳤어. 자, 오마우시죠 여러분들. 자, 똑같아. 큐스피드가 빠르면 안 돼, 쪼갱아. 하나, 둘. 그 다음에 더 들어가. 축. 아, 우라친 거야? 들어갔네. 들어갔네. 우후! 쪼갱아, 걸리스! 걸리스! 노란공입니까? 흰공입니까? 당달님? 노란공이죠. 그렇죠, 노란공. 두껍게입니까? 얇게입니까? 두껍게죠. 그렇죠, 두껍게죠. 네. 포지션입니까? 아닙니까? 포지션 대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나는 프리볼이니까. 얇게 쳤네요. 얇았네, 좀. 근데도 맞았네. 맞았지. 올리면서 포지션? 자, 아. 쪼갱아, 잠깐만, 잠깐만. 땡큐 예세체 23년 1500개 땡큐 쌉싸비오스 아니면 아이고 예세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각 돌리기 빠질 수가 없다. 그냥 왼쪽으로 다 치면 된다. 원래 에이 그것도 괜찮아. 이거 괜찮지. 이거 맥시멈 맞아 있다. 부드럽게 놔야 돼. 빨라. 아, 좀 빨랐어. 야, 어딜 쳤는데 왜 회전을 어디서 줬길래 제 공이 짧아? 아깝이. 이게 이제 스톰 차이지. 무회전을 줬네 거의. 그러니까 맥심을 못 주는 거야. 여기 아... 여기까지 못 나가는 거야. 와. 예세체 땡큐. 땡큐 500개 땡큐. 500개 빵 친 거잖아. 해커랑. 해커가 많이 알려줬어. 자, 이거 어떻게 친다? 매수에 있다. 자, 여기. 장골라 치는데요. 자, 50 여기. 쫑이네. 기네. 기네. 빵 먹니? 빵 먹으면 무조건 유튜브 올린다. 무조건 올린다 유튜브. 자, 뭐다 쪼갱아? 각이 많이 비틀어졌지. 회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회전은. 그리고 아까 말했지, 오늘 설명했지. 어디 신다 여러분? 하나, 둘, 슥. 소리가 안 나야 돼. 공 맞는 소리가. 하나, 둘. 이렇게 되면 넘어가요.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슥.
이그 원래는 이그 이그 샷에 앤드 절봉이 앤드 얹어치기. 그렇지. 이렇게 딱딱 기억을 해줘야지. 당구가 안 늘래 안 늘 수가 없어요. 당달이 이렇게 당구를 맨날 안 치고 BJ만 봐. 그리고 뭐 리액션도 하면서 와 또 맞았어. 라면도 먹으면서 이런 걸 계속해 3년 동안. 두께는 맨날 당구를 쳐.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주지. 많이 늘 것 같지? 많이 늘지 당연히. 보셨죠 여러분들? 마흔일 건데 지금 나이 먹어서 마흔. 아니 김재두께님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카톡을 하시던지 개인적인 사생활은. 오 미샤. 개인적인 질문은 카톡 문의 하십시오. 한두 번은 되는데 너무 하지는 마세요. 자 인공. 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 자 이렇게 가버려 그냥. 생각하지 마. 키스를 내버려 그냥. 자. 너무 세웠어, 너무 세웠어. 너무 섰지. 큐가 너무 세웠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다? 끌려, 이렇게. 총 나. 어, 총 났으면 좋은데. 어, 쓰리 가라? 네, 김재두께님. 야, 회전을 이렇게 독특하게 준다. 와, 짧게 맞을 뻔했어. 그니까 비틀은단 말이 많냐, 나중에는 또. 나중에는 많이 비틀어. 도대 빵 먹었으면 얼마 대박이었니? 아, 도대야? 들어갔네. 아이씨! 짧아. 제발. 얍! 아이 뭐 이긴 것처럼 만세 불러버리네. 빵 먹였어야지. 아 이미 빵 안 먹었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빵 먹이면 옆 대급으로 남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 이 자료가. 그러니까 빵 안 먹었으니까 좀 좋아한 거지. 의미가 없어 이제. 사람 많은데 채팅한 사람이 별로 없네. 멘트는 안 치니까. 자고 계시나? 아, 자고 있진 않지. 리야? 쩡. 조갱아 마무리는 시원하게 우라 안 보이면 노란 공으로 시원하게 예능 점수 포함 한번 가자. 플러스 2 보이나 보다. 보이니? 보인다고? 보이네.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예능 점수까지 해가지고 들어오는 자리. 들어오는 자리가 자 55. 55. 근데 테이블 55는 되겠다. 네. 테이블이 짧아진다고 해도 55. 자, 30이니까 30에서 25. 25. 25면 됐다. 회전 상단. 여기 상단 네, 부드럽게. 많은데. 부드럽게. 아, 찍었어. 에이그. 이런 거를 심심할 때 하나씩 물어봐갖고 배워야 할 거 아니냐, 쪼갱. 에이그. 별거 아닌데. 하나씩 배워놓으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자 어떻게 칩니다 여러분? 25에 걸려있다. 아 하프 칩니다. 일단 사정없이 꺼내야 돼요 이런 공은. 이걸 또 해커 여쭤보면 재밌긴 한데. 자 어떤 거 칩니까? 우라 처리 가고 내공 지나가서 요렇게 잡지. 이미 멘탈 날라갔죠 여러분들. 공 바뀐 게 아니라니까. 여기 있잖아 프린츠야. 뭐다? 쪼갱은 프리볼. 쪼갱은 프리볼. 끝났지 뭐 이거. 어디 치니? 우라 쳐야지. 우라 자치는 쪼갱아 이런 거는 우라를 봐야지. 아 이렇게 이런 걸 잘 못 봐요 쪼갱이. 그러니까 쪼갱이 우라를 잘 치는데 우라 초이스를 잘 못 하는 공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경험인데 우라를 자치면 우라 배치가 섰을 때 다 우라를 초이스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잘못하면 12점 맞는 상황이에요 이거. 당구 배우면 쪼갱이 잘 칠 건데 안 배워. 나 같으면 한번 3년 동안 한번 3년 동안 방송하면서 맨날 조금씩 물어봐가지고 한번 개길 것 같은데 위에다가. 개긴 정도 아니라 먹어 있지. 근데 뭔가 먹어 있지는 먹어 있다고 말을 못 하고. 아 배우면 먹어 있지. 에이 그 위에 공도 늘지. 이
뒤에 위에 있는 애들은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 당연히 어, 이제 더 이상 정점이 있는데 쪼갱이 두께를 감는 걸 보고 싶다고요? 아, 쪼갱이 감기지 않으면 다행이지. 내가 쪼갱이 이겨봤자 맨날 저한테 욕할 거 아닙니까? 또 쪼갱이 이겼다고. 흰공 쳐야지. 또 뭘 치니? 길게 치는 거 이런 거 임팩트. 엔더스! 알로 졌죠 여러분. 이게 뭐다? 하프 게임! 8대4 하프 게임이라고 하는 거야. 하프 게임. 팔로우는 참. 사고. 아, 2대1이다 2대1. 방종해. 팔라누기 2는 뭐다? 2대1이다. 팔라누기 2는 4다. 내가 8점을 놓고 쳤어야 되는데. 어디 많이 듣는 멘트였는데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본 건데? 어? 어제의 그림이 떠오르는데?